여자부 준결승전이 있는 날인데요. 준결승 첫 번째 경기입니다. GS 칼텍스와 정관장의 경기, 이숙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베스트 멤버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중요한 경기일수록 네. 세터 대결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양 팀 모두 다 포지션이 세터 1번부터 똑같이 돌아가는 포메이션으로 나와줍니다. 네. 득점 이후에 오세연의 서브. 메가와키. 자, 크게 바운드 됐습니다. 잘 건넵니다. GS의 반격. 실바입니다. 네. 확실한 GS의 무기입니다. 멘털이 정말 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6대7입니다. 넘어가는 볼입니다. 직접 때립니다. 7대7 동점. 키리치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픈 공격에 실바. 또 막힙니다. 이번엔 정호영. 김지원 따라갑니다. 가까운 쪽 와일러. 넘겨야죠. 자, 빠른 플레이가 가능할까요? 김지원 세터 스파이크. 네. 이번엔 성공. 짧게 올라갑니다. 부키리치. 한수진의 연결 갑니다. 날성격이에요. 네, 안쪽입니다. 최가은. 자, 고비가 왔는데 앞에 두 명의 블로커 됐어요. 자, 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염혜선 가운데 백어택. 네, 성공입니다. 멀리서 올리다 보니까 살짝 공이 붙기도 했고요. 예. 다시 부키리치. 이 수비 하나가 아쉽네요. GS 칼텍스는요. 자, 1세트의 서브 공략을 어떻게 할까요? 결정적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서브부터! 정말 대단합니다. 동점 서브득점에 실바! 네. 서버가 실바라면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24대23 세포인트가 있는 GS입니다. 25개가 넘어갔습니다. GS 칼텍스 세트를 끝낼 기회, 끝낼 기회. 와일러의 공격! 끝냈습니다. 1세트 역전하는 GS입니다.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네. 도와주고 있죠. 대각선으로 짧게 보냈습니다. 실바. 와, 와일러는 아마 오늘 그 벽을 높이를 느낄 텐데. 리시브 흔들리면서 서브죠. 민지 선수는 또 여기서 중앙 올리기가 쉽지 않다 판단을 했던 거고요. 네. 정관장의 기회입니다. 표승주 짧게 성공입니다. 빈틈이 보이면 반격을 당하죠. 예. 와일러의 공격. 실바 드러나. 정호영 블로킹. 네. 자, 점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서브를 넣어야죠. 표승주에게 넣습니다. 부키리치 블로킹. 네. 올라갑니다. 실바. 네. 선수입니다. 뽑아줍니다. 실바. 네. 상황에서는 대부분 돌려보면 맞았거든요. 네. 서브 득점. 세트 포인트. 그래서 이제 벤치에서 20대 24가 됐습니다. 네. 자, 네. 25대 20으로 정관장이 2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3세트 시작합니다. 자, 네. 네. 서브 득점. 44%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는 주젤 실바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부키리치를 공략합니다. 부키리치 전문지 따라갔어요. 반격의 와일러 갑니다. 커버됐고요. 정관장 부키리치. 자, 와일러에게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기는 할 텐데. 꽂힙니다. 서브에 있습니다. 강력한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있는 정관장의 공격인데요. 자, 서브!
서브 득점의 메가와티. 부키리치가 팀을 옮겨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실바 성공입니다. 좀 사이드로 빼줄 필요가 있습니다. 13대 10. 김주향 오른쪽 실바 2단 강타. 네. 아, 이게 바로 메가와티죠. 12대 14. 알리시 흔들립니다. 연속 서브 득점. 네. 한 점차 추격. 16대 15에서 연속 4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이윤신 세터 실바. 그렇죠. 동점이 됐습니다. 자, 역전까지 가능할까요? 주유스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관장 위기입니다. 역전 블로킹에 GS의 3포인트입니다. 실바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윤신 세터 그리고 실바! 3세트를 가져갑니다. 서브 짧게 직접 강타! 분위기 탔어요. 2대2 동점. 이윤신 세터 실바에게 커버됐습니다. 다시 실바 빅으로 잡습니다. 반격에 표승주. 다시 준비. 리바운드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메가 성공입니다. 부키리치 선수라는 확실한 공격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 이선우가 경기 흐름을 다시 돌려놓습니다. 15대 13. 밀렸는데요. 쉽지 않은 볼이에요. 또 막힙니다. 연속 블로킹. 어느 정도 이제 심판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미들 블로커들이 조금 더 이제 침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올라갑니다. GS 칼텍스 실바. 다시 빠르게 준비. 블로킹입니다. 이선우. 네. 이동하는 박은지. 슬레이죠. 네. 세 포인트. 5세트로 갑니다. 자, 따라가는데요. 권민지 바운드 됐습니다. 정관장 기회입니다. 블로킹. 오세요. 오세요. 네. 언더패스로 갑니다. 왼쪽 부키리치. 6대 4. 잘 밀어줍니다. 또다시 실바. 아, 힘을 냅니다. 네. 네. 같이 보게 되다 보니까 네네. 또 원블로킹이 나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안예림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아! 아! 안예림! 아, 6대 10에서 김지원. 올라갑니다. 메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이스의 추격 기회. 실바! 쫓아갑니다. 실바! 네. 네트 맞고 들어옵니다. 정관장 결승까지 두 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실바!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가운데 파고듭니다. 메가와티 끝냈습니다. 정관장 결승 진출. 네. 자, 정관장이 2019년 컵대회에서 준우승을 했고요. 네. 5년 만에 결승 진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5세트 승률이 네. 100%예요. 아, 그러네요. 그럼 네. 5세트를 가야 되는 건가요? 네. 자, 오늘도 5세트에서 승리하는 네. 정관장입니다. 뭐 오늘 부키리치 선수가 초반에 힘을 내주고 중간